친구들은요, 한국사의 새로운 센세이션, 민석쌤의 한 줄 더 왜 빠져들다의 민석쌤입니다. 자, 지난 주말에 치러진 자, 제 66회 한능검 시험 심화 해설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어김없이 찾아왔습니다. 민석쌤과 함께 우리 1번 문제부터 힘차게 보도록 할게요. 자, 한능검 66회. 와, 많이 왔습니다. 자, 갑니다. 짜잔. 1번. 자, 가시대 생활 모습으로 오른 거 그랬습니다. 자, 여러분들 공주 석장이 하면요, 주먹도끼가 굉장히 유명하죠. 자, 주먹도끼 하면요, 구석기 시대 대표 유물입니다. 맞죠? 자, 구석기 시대와 관련된 거. 자, 반달돌칼은 청동기 시대니까 아니고요. 자, 주로 동굴이나 막집에서 살았던 게 구석기인들의 생활 모습이었죠. 답 2번이 되겠습니다. 자, 발량전, 명도전과 같은 이런 화폐들, 중국 화폐들은요, 철기 시대를 알 수 있는 거고요. 빗살무늬와 가락바퀴, 요건 두 개는 신석기로 우리가 가야겠죠? 정답은 2번. 자, 그 다음 문제. 다음 자료에 해당하는 나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거 그랬습니다. 자, 쭉 사료를 읽어보니까, 우리 사료 속에서 키워드를 찾는 거, 우리 한능검을 준비하는 수험생들이 가져야 할 기본 자세인데요. 자, 보니까, 삼로 나와 있습니까? 그 다음에, 장사를 이제 나무 곽을 만든다. 그리고 가족 식구를 하나의 곽 속에다 넣는다. 이 가족 공동 무덤. 삼로. 이 삼로 나오면은 읍근과 삼로는 옥조와 동의 군장 칭호인데 여기서 이제 가족 골장제까지 나왔기 때문에 이거 뭡니까? 그렇죠. 옥조죠. 옥조. 옥조. 옥조 하면 또 여러분 민며느리지가 유명하죠. 자, 암기 비법. 선생님은 민석이, 선생님 여동생은 민옥입니다. 민옥이. 민옥이가 선생님 말 안 들어요. 아우, 민옥이 골 때린다. 민며느리제 옥저 골장제라고 하는 가족 공동무덤. 자, 여하튼 민며느리제와 관련된 선지를 찾아야겠습니다. 정답은 2번에 있죠. 옥저 관련된 거 2번이 되겠습니다. 자, 1번은 사만이고요. 3번 고조선과 관련된 설명이죠. 여러 가들이 모여서 사출도를 주관하였다. 이거 부여 너무 많이 나오는 선지죠. 그 다음에 정사함회의는 백제 귀족회의죠. 따라서 2번으로 확인해 주시고 갑니다. 자, 그 다음 3번. 각 국가의 문화유산으로 오른 거 그랬습니다. 자, 천마총 나왔고요. 지금 현재 지즈왕의 무덤으로 이렇게 추정하고 있는데 여하튼 신라의 돌무지 덧널 무덤 중 가장 대표적인 무덤이라고 할 수 있죠. 이 참고 이 천마총 안에 있는 이 천마도라고 하는 이 그림은 벽화가 아니라는 거죠. 왜? 돌무지 덧널 무덤은 안에 돌방이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벽화가 있을 수 없죠. 이건 뭡니까? 이건 여러분들 그 자작나마 껍질에다 그린 그림이죠. 아무튼 여러분들 신라입니다. 신라. 문제에서는 이 나라 그랬었기 때문에 이 신라와 관련된 유물을 고르면 되겠습니다. 신라면 금관이 너무 유명하죠. 다 3번이 되겠고요. 청동 은입사. 이거 고려시대. 이거 뭡니까? 금동 영가 7년명 열의 입상. 고구려 거죠. 이불병자상 발해 거고요. 금동대학로 백제거 아닙니까? 정답은 3번으로 가야겠죠. 자, 그 다음 4번 문제 갑니다. 자, 밑줄은 이 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거 그랬어요. 좋은 문제죠? 자, 이 왕. 기해년에 백제가 맹세력이고 외화 통하였다. 왕이 순행하여 평양으로 내려갔는데 신라에서 사신을 보내 아뢰기를 외인이 국경에 차 가득 차 성지를 파괴하고 있으나 귀부하고자 합니다. 라고 나와 있죠. 자, 평양으로 내려갔대요. 자, 기해년, 왕이 순행하여 평양으로 내려갔대. 쫙 나와 있죠. 그 다음에 한번 계속 읽어볼게요. 자, 경자년에 이 왕이 기병 5만을 보내서 신라를 구원하게 했다. 이게 좀 더 강력한 힌트가 될 것 같은데, 자, 이 왕은 바로 광개토 대왕이 되겠습니다. 고구려 광개토 대왕. 솔직히 위의 사료는 좀 어려울 수 있어. 위 어려울 수 있어. 자, 아무튼 밑에 사료를 가지고 우리가 광개토 대왕을 알 수 있죠. 자, 보병과 기병 5만을 보내서 신라를 구원하게 됐다라는 거. 이 광개토 대왕이 신라에 쳐들어온 왜를 격퇴했던 내용. 바로 너무나 유명한 사료죠. 자, 따라서 이 왕을 통해서 위에 있는 사료의 왕까지 우리가 유추할 수 있겠는데요. 바로 고구려의 광개토 대왕이 되겠습니다. 자, 광개토 대왕이 대가위를 먹었습니까? 아니죠. 대가위를 먹은 건 신라 진흥왕이죠. 평양으로 수도로 옮겼던 건 바로 그 다음 왕이었던 장수왕 이야기가 되겠고요. 22담론의 백제 무령왕 이야기고요. 고구려 광개토 대왕은 영락이라는 영어를 사용했다. 이게 답이 되겠죠. 낙랑을 몰아냈다. 영토 확장했던 건 고구려 미천왕 때 이야기죠. 정답은 4번으로 가주시면 되겠습니다. 괜찮죠? 네. 그 다음 5번. 다음 왕의 제1시기 삼국의 상황으로 오른 거 그랬습니다. 자, 이 사진은 익산 미륵사지 석탑. 아, 미륵사지, 익산 미륵사지는 백제 아닙니까? 백제? 아, 그리고 여러분 공부를 좀 했다면, 자,
이 왕의 아들이 의자왕 그랬으니까 의자왕 앞에 왕이라는 것도 우리가 알수 있겠고요. 일단 백제 미륵사, 미음자죠, 미음자. 미륵사, 미륵사, 미음자. 미음자 무왕입니다, 무왕. 미륵사, 무왕이다. 이렇게 여러분 좀 가주시면 팁으로, 암기 팁으로 선생님이 여러분들께 알려드린 건데요. 아무튼 여러분 백제 무왕 때 이야기입니다. 자, 근데 백제 무왕 때라고 하면 의자왕 앞이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때 관련된 어떤 사료를 우리가, 우리 스토리를 한번 찾으면 되겠는데요. 고구려 을지무덕 장군이 살수에서 수나라 대군을 무찔렀다. 오, 여러분들, 요거 괜찮나? 요게 괜찮을 것 같아. 왜냐면 요때가 이제 6세기 말이란 말이야. 6세기 무렵, 6세기 무렵. 정확히 말하면 6세기 말 상황이죠. 6세기 말에서 7세기 초 상황이라고 한다면, 자, 고구려에서는 을지문덕이 살수 수의 대군을 무찔렀을 때 그때 상황이 되겠습니다. 고구려, 아, 백제 고흥이 서기로서 근초광 때 이야기고요. 백제 황산벌 전투는 의자왕 때 이야기니까 아니겠죠. 신라 장군 이사부, 신라 장군 이사부 언제면 진흥왕 때죠. 진흥왕 때면 한참 좀 앞에 이야기로 가져와야겠고요. 그 다음에 사찬 시득이 기벌포에서 장군의 승리였다. 역시 기벌포 전투 삼국통일 관련된 스토리가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아마 1번 아니면 4번에서 많이 고민을 했을 것 같아요. 근데 왜 4번은 또 답이 아니냐면 신라 이사부 이건 한참 앞이야. 500 이거 정확히 말하면 6세기 초반 상황이란 말이지. 그러니까 지금 6세기 말 상황을 7세기 초로 우리가 이야기했을 때 1번이 적절하겠다라는 거지. 아시겠죠? 자, 정답은 1번. 아, 좋은 문제였고요. 조금 어려운 문제가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여러분 1번과 4번에서 많이 고민했겠지만 자, 1번으로 가주셨던 친구들 잘하신 거고요. 자, 6번. 자, 교사의 질문에 대한 학생의 답변으로 적절한 거 그랬습니다. 자, 청해진 나왔죠? 장보고의 청해진. 자, 장보고의 사자 법화원 나왔고요. 자, 당시 통일신라 해상무역을 주도했던 장보고와 관련된 지금 지도가 나왔네요. 자, 중요한 건 시대를 물어봤기 때문에 통일신라로 가주셔야겠습니다. 삼한통보와 해동통보는 고려시대 화폐가 되겠고요. 특산품의 솔빈부의 말. 여러분, 이거 많이 나왔으니까. 여러분, 이제 기억합시다. 솔빈부의 말 하면 그 오경 15부 62주 할때 15부. 발해야, 발해, 발해, 발해. 발해의 특산물이 솔빈부의 말이었다. 고구마와 감자와 같은 이런 구황작물. 굶주림을 구제할 수 있는 작물. 이건 뭡니까? 그렇죠. 이거는 조선 후기 때 나오는 이야기로 가야겠죠. 그 다음에 특수행정구역인 소 나왔습니다. 소라고 하는 특수행정구역은 고려 이야기로 가야겠죠. 자, 정답은 5번. 조세 수치를 위해서 3년마다 촌란문서, 신라문서라고도 하고 우리가 뭐 민정문서라고 흔히 이야기를 하죠. 자, 통일신라 관련된 사료 5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됐죠? 자, 5번 제시문은 여러분들 민정문서 말 나온 김에 이 문정문서를 3년마다 한 번씩 작성했고 촌주가 작성했고 어떤 조세 수치를 위한 근거 자료로서 작성됐다라는 거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죠. 자, 7번 문제. 아, 또 우리 스토리를 알아야 되는 문제. 자, 가와 나 시기에 볼수 있는 모습으로 적절한 거 그랬어요. 자, 성덕왕 나왔고 통일신라 왕인데 자, 김주원 나왔고 김주원이 어쩌고 저쩌고 하다가 자, 김경신이 왕이 되었다. 자, 여러분들 이거 이제 원성왕 때그 전후 이제 스토리를 물어보는 문제고. 자, 아무튼 신라 말입니다. 신라 말. 신라 말이고. 자, 여기 원종과 애노에 나왔죠. 이거 진성령 때. 신라 막바지 때 이야기죠. 자, 여러분들 이거 우리가 정말 많이 했던 요 스토리. 김장원 기억나요? 김장원, 김원창의 난, 장보고의 난, 그리고 여기 원종과 애노의 난. 자, 자기 아버지 그 김주원이 왕이 되지 못한 거에 불만을 품었던 아들, 나중에 김원창이죠. 김원창의 난이니까 이 김원창의 난이 답이 될것 같아요. 맞죠? 정답은 5번입니다. 딱 사료가 여러분들 5번밖에 답이 없고. 여러분들이 이걸, 이 사료를 해석을 못할 수가 있어. 어려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원종과 애노의 난을 통해서 적어도 원종과 애노는 앞에를 물어보겠구나라는 거. 오케이, 됐습니까? 응. 그러니까 신라 말로 일단 가야 되는 거지. 개백요서 여러분들, 정계와 개백요서 같은 건 태조 왕건, 고려의 태조 왕건이 남긴, 사료집이 되겠고요. 노급폐지, 이건 신라 중대 때, 신문왕 때 이야기죠. 성균관 조선 이야기고, 초조대장경 고려 초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답이 5번밖에 안 되겠구나라고 이렇게 가도 돼. 솔직히 아시겠죠? 자, 정답은 5번이었고요. 자, 8번. 가에 들어갈 내용으로 적절한 거 그랬습니다. 자,
크라스키노 성 유적 투척됐던 연고무늬 수막쇠. 콕샤로프가 평지성어에 있는 원돌 유적, 즉 러시아 지역에서 발견된 이 나라의 유물 유적입니다. 바로 바레죠, 바레. 왜? 바레의 수막쇠라던가 이 바레 온돌 같은 거는 바로 고구려의 영향을 받았던 우리 한민족의 역사라는 걸알수 있는 중요한 사료가 된단 말이지. 그래서 여러분 이 문제는 바레로 가셔야 되는 거죠, 바레. 그 바레가 고구려 문화에 얼마나 연관성이 있냐. 다시 말해서 바레 역사가 우리 역사의 어떤 근거라는 그걸 여러분들 찾아야 되는 문제였죠. 정말 좋은 문제였고요. 우리 바레 문제는 한능검 시험에서 적어도 한 문제 이상은 꼭 나온다는 거 잊지 마시고요. 정답 5번으로 가주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 9번. 김제 금산사에 유폐됐던 인물 누굽니까? 바로 후백제의 건국자 견원이 되겠습니다. 자, 완산주를 도읍으로 세웠다라고 했기 때문에 또 견원이라는 걸 우리가 알수 있고요. 아들 신검에 의해서 이 절의 유폐가 되었죠. 자, 근데 또이 금산사 미래, 그 전라북도 김제인의 금산사가 자, 우리나라의 아주 소중한 또 불교 문화 유산이기도 합니다. 아무튼 자, 견원. 독서 삼국간 신라 원성왕 때고요. 동진으로부터 불교를 수행했던 건 백제 침유왕 때 이야기죠. 자, 후백제 견원은 당시 5대 식국이라고 하는 중국의 분열기 때이 후당과 오월득의 사신을 파견하면서 어떤 외교적인 모습을 보였다라는 거 너무 많이 나온 선지기 때문에 여러분들 3번으로 쉽게 체크해 주셨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광평성 구관등제, 궁예가 되겠죠. 후거구려 궁예. 화랑도를 국가 조직으로 개편했던 건 신라 진흥왕 때 이야기고요. 정답 몇 번? 3번. 자, 10번입니다. 다음 제도를 시행한 국가의 경제 상으로 옳지 않은 거 그랬네요. 자, 문종 나왔는데 공음전, 고려 문종 때 공음전 나왔고요. 자, 전지와 시지란 말을 통해서 여러분들 전식과까지 나왔죠? 지금 고려 나왔어요. 고려, 고려. 자, 공음전이라든가 전지, 시지. 자, 공음전 전식과는 고려 시대 때 토지 제도로서 고려 시대의 국가의 상황을 우리가 찾아야 되는 건데요. 옳지 않은 거라고 했으니까 고려가 아닌 게 답이 되겠죠. 활구운병 고려 시대 때 화폐 맞고요. 벽난도 고려 시대 때 국제 무역한 거 맞습니다. 서적점 다점이라고 해가지고 국가가 운영하는 관영 상점들이 있었다. 경신서라고 하는 건 물가 조절, 그렇죠? 상행위를 감독했던 기구 맞습니다. 설점수세제는 여러분들 효종 때 광산책으로 허용하되 세금을 거뒀던 방식을 도입했던 바로 그 조선 후기 효종 때가 되겠죠. 효종 때. 정답 5번이죠. 자, 그다음 11번. 자, 가나다 학생이 발표한 내용을 순서대로 나열한 거 그랬습니다. 아, 좋은 문제죠? 자, 거란. 여러분, 거란 침략하면 기본적으로 1차 침략과 2차 침략과 3차 침략을 여러분들 알고 계셔야 되는데요. 1차 침략. 서희의 외교 단판이 유명하죠. 강동 6주. 자, 2차 침략. 양규가 선전을 했죠. 자, 3차 침략. 강감찬의 귀주대첩. 따라서 선생님의 필살기 암기비법. 센세이션 암기비법. 희규감찬. 희규감찬, 희규감찬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주셔야겠죠. 자, 그리고 여러분들, 그 전에 0, 1, 2, 3, 1 앞에가 0이니까 0. 0을 또 굳이 선생님이 순서를 매기냐면, 자, 고려 2대 임금, 아, 3대 임금, 정종 때, 그, 거란의 침략을 대비해서 광군을 조직하게 됐습니다. 광군. 광군, 그러니까 이게 1번이지, 1번. 그쵸? 그 다음에 서희의 외교 단판 2번. 강감찬의 귀주대첩 3번이 되는 거니까 가다나가 되겠죠. 정답은 2번입니다. 어때요? 괜찮죠? 네, 좋습니다. 12번. 다음 기구는 무엇일까요? 그랬네요. 자, 고려시대 관청이라고 했는데 정치의 잘잘못을 가리고 풍속을 교정하고 관리들의 부정을 감찰하고 탄핵한다라고 했죠. 바로 암행어사를 떠올리면 좋겠죠. 어사대라고 하는 관청입니다. 맞죠? 어사대. 또 밑에 나와 있죠. 이걸 관련한 사료까지. 어사대는 여러분들 고려시대 때 감찰 기구죠. 자, 참고 이게 조선시대 뭘로 연결됩니까? 사, 헌부로 연결된다는 것까지 여러분들 알고 계시면 좋겠죠. 자, 중요한 건 고려 어사대를 물어보는 문제였기 때문에 답은 몇 번입니까? 그렇죠. 4번이 되겠습니다. 특히 고려시대 이 어사대의 관리들은요. 플러스, 이것도 필기해 주자. 중서문화성에 낭사라고 하는 직책을 가진 관리들과 함께 뭘 행사했다? 서경권 행사했다. 그래서 이들을 대간이라 불렀다라고 했잖아. 탐 그래서 4번인 거죠.
무신직공기 최고 권력기구는 뭐 중방이 되겠죠. 최씨 정권 때는 뭐 교정도감이 되겠고. 자, 아무튼 중방일 것 같고. 자, 온 간섭기 때 첨예부로 격화됐다라고 했는데, 자, 첨예부가 뭡니까? 이성육부라고 하는 고려의 중앙관제가 일부 사사로 격화가 되는데, 그 일부가 첨예부가 되는 거죠. 고려 말에 도평의사사로 개편됐던 건 도병마사 이야기가 되겠고요. 서얼들이 학자로서 등용됐던 건 정조 때 규장각. 그쵸. 그 얘기가 되겠죠. 정답 4번. 자, 13번 문제 왔습니다. 자, 가해 침략에 대한 고려시대의 대응입니다. 자, 여러분, 일단 기본적으로 강화도 나왔잖아. 강화도, 강화도, 강화도. 우리가 이렇게 반복되는 단어가 나오면 강력한 힌트, 키워드야. 자, 고려시대 때 강화도로 천도했던 이유가 뭡니까? 바로 몽골과 싸우기 위한 고려 정부의 움직임이었죠. 대몽 항쟁 때를 알수 있는 키워드죠. 따라서 이 몽골과 관련된 문제입니다. 자, 양규가 무르대에서 적군을 물리쳤다. 이거 아까 희규감찬할 때 거란과 관련된 거죠. 김윤우가 충주에서 활약했다는 거 맞고요. 어려운 사료입니다. 송문주라는 장군이 죽주성에서 적군을 걷겠다. 몽골 침략과 관련된 건데 이걸 여러분들이 몰랐을 거야. 몰랐을 겁니다. 몰라요. 너무 낯설어요. 선생님도 낯설어요. 하지만 윤관의 별무반 나왔잖아. 야, 이건 여러분들 여진과 관련된 스토리 아닙니까? 그러니까 적어도 아, 이거 완벽하게 아니네. 니은 디귿이겠구나. 디귿이 뭔지 모르더라도 기역 리을이 아니니까 답은 3번이겠구나라고 가야겠죠. 이렇게 하는 게 여러분들 절대 편법이 아니고 요령, 편법이 아니죠. 요령이죠, 요령. 어떻게 보면. 그쵸? 답은 3번입니다. 14번 볼까요? 자, 다음 사료. 아, 역시 중요한 사료입니다. 자, 여러분 키워드 딱 하나, 아니 두 개만 찾아봅시다. 선생님이 3초 드릴게요. 3, 2, 1. 그렇죠. 그렇죠. 끝났습니다. 경대승 정중무 나왔죠. 경대승 나왔죠. 또 도박 나왔습니다. 자, 여러분들 지금 이 상은 경대승 집권기 때야. 왜? 지금 첫 번째에서 끝났잖아. 경대승이 정중부를 죽였다고 했기 때문에 무신 권력자들 중에서 경대승 이유를 물어보는 거죠. 자, 이 상황 이유는 경대승 이유를 물어본다라는 거 여러분 알고 계시고요. 경대승 다음에 무신 권력자가 누구였습니까? 이의민이었어. 그렇지. 그 다음에 최충원. 최후 이렇게 가는 최씨 정권 아닙니까? 순서가 이렇게 되죠? 맞죠? 그러니까 아마 이혜민 아니면 최충원이 나와야 될것 같아. 그래서 최충원 여기 나와 있네요. 답 2번이죠? 자, 그럼 여러분 나머지 사료들은 있잖아. 다 앞에야. 다 앞에. 다 앞에라는 걸 여러분이 알고 계시면 좋겠고요. 정답은 2번. 자, 15번 문제 갑니다. 밑줄근 이왕 그랬습니다. 어떤 왕일까요? 자, 이자춘이 쌍성 등지에 천호들을 거느리고 내조하니 왕이 맞지하여 말하기를 어리석은 민을 보살펴 편안하게 하느라 얼마나 노고가 많았는가라고 하였다. 그때 어떤 사람이 기철이 쌍성인 반민들과 몰래 내통하여 한패로 삼아 영모를 도모하려 한다고 왕 하였다. 왕이 이자춘에게 이르기를 경이 마땅히 돌아가서 우리 민을 진정시키고 만일 별날 일어나면 마땅히 내 명령대로 하라라고 하였다. 이자춘이 명령을 듣고 곧 행군하여 유인호와 합세한 후 쌍성 총관부를 격파하였다. 아, 자, 쌍성 총관부를 힘으로써 무력으로 써먹겠던 왕이 바로 고려의 불꽃, 고려의 개혁군주, 원 간섭기를 극복했던 공민왕 이야기죠. 참고로 연담인데 여러분들, 이자춘이라는 인물이 어떤 인물이냐면 당시 쌍성 총관부를 소복하는 데 있어서 큰 공을 세웠던 이 지역의 토호, 그러니까 토착 세력이라고 보면 돼. 그리고 이자춘이의 아들이 이성계야. 우와! 이성계, 이성계. 맞습니다. 조선을 건국했던 태조 이성계가 이때 또 고려 역사에서 전면으로 등장하게 되죠. 이자춘의 아들이었던 사람이야. 자, 아무튼 이자춘과 이성계, 이두 부자가, 공민왕 때 쌍성 총관부를 소복하는데 큰 공을 세웠다라는 거죠. 아무튼 여러분들, 공민왕 때 이야기니까 누가 뭐래 해도 신분을 시켜서 전면 병전 사업을 이끌었던 전면 변정도감. 이게 나와야겠죠. 초량회관 조선 이야기죠. 내의원 동의보감 조선 이야기고요. 주자감 하면 발해의 유니버설이죠. 황룡사 구축목탑은 신라 선덕여왕 때 이야기니까 답이 될수 없고요.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가 인문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거 그랬습니다. 자, 이것은 전라남도 강진구 월남사지에 있는 땡땡땡 비석이다라고 했습니다. 자, 강진에 있는 게 어떤 절입니까? 전라남도 순천 강진. 올란사지에 있는, 올란사지라고 절이 나와 있죠. 여기서는 이제 수선사가 아니라, 자, 진울이죠, 진울. 아, 미안합니다, 여러분들. 진울이야, 진울. 그러니까, 송강사, 진울과 관련된 절은 송강사인데,
송광산은 어디 있어? 순천에 있거든. 근데 갑자기 강진 나와서 당황했는데 월남사지라는 절이 나와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진울 문제입니다. 왜요? 이 수선사의 2대 사주가 됐다. 아, 이 문제 또 끝까지 읽어야 되는데 반전이 있네요. 진울의 제자 그랬어 또. 누굽니까? 해심이죠. 지혜롭다. 암기 비법인데요. 진울의 제자가 해심이죠. 해심하면 그렇죠. 강진에 있는 만덕사에서 뭐 했습니까? 유불일치설을 이야기했죠. 아, 간진 만덕사는 요새 백년결사구나. 그래요. 미안해요. 자, 유불일치설. 해심은 유불일치설을 이야기했죠. 유교와 불교의 가르침이 크게 다르지 않다라는 걸 이야기했던 분이죠. 화음일승 법궤도 화음사상은 의상, 해동천태종 의천, 선문염송직을 지어 유불일칠설을 이야기했던 사람은 바로 오늘 우리가 방금 만났던 해심이 되겠습니다. 정답 3번 정현쌍수 해심의 제자 스승이었던 진울 이야기가 되겠고요. 보현십원관은 균여라고 하는 승려이죠. 승려. 균여라고 하는 고려 초기 승려입니다. 자, 정답은 3번 유불일칠설과 관련된 문제. 아, 너무 중요하죠. 자, 진울의 제자라는 거, 지혜, 해심은 일심 이렇게 봤자 일심. 부처와 석가와 그 공자의 말씀이 크게 다르지 않다. 유교와 불교와 크게 다르지 않다. 유불일치설 이야기했죠. 정답은 3번. 네, 3번. 3점짜리 3번. 오케이. 자, 17번. 가에 해당하는 문화유산은 그랬습니다. 강원도 평창에 있다라고 했고 고려시대 다층 다각탑을 알 수 있다. 다층 다각탑. 그럼 기본적으로 층수가 높아야 되는 건데, 자, 월정사 팔각 구층석탑. 너무나 유명한 석탑이죠. 정답은 1번으로 가야겠습니다. 자, 여러분, 경천사지 10층석탑. 이거는 뭡니까? 발의 영광탑. 이런 게 되겠고요. 그쵸? 자, 정답은 1번. 자, 그 다음에 18번 문제. 다음 시나리오 사항 이후에 전개된 사실로 옳은 거 그랬습니다. 자, 이성계의 집이고, 이성계과 그의 아들이었던 이방원이 자, 대화를 하는 모습이 나와 있는데요. 아마 드라마나 영화의 대사 같아요. 이방원이 정몽주를 죽였다고 말하자 이성계가 크게 화를 냈다. 대신 함부로 살해했으니 나라 사람들이 내가 몰랐다고 하겠느냐. 우리 가문은 평소 충혜로 소문났는데 어찌 감히 불의를 저질렀느냐. 이렇게 이야기하자 나중에 훗날 태종이 되는 사람이죠. 조선의 3대 군주 세종의 아빠 이방원이 정몽주 등이 우리 가문을 무너뜨리라는데 어찌 앉아서 망하기만을 기다리겠습니까. 이것이야말로 효입니다. 정말 아주 이방원다운 멘트가 나오는데요. 자, 중요한 건 정몽주가 피살된 이유니까 그 이후에 조선이 건국됐다라는 거죠. 그쵸? 따라서 조선 건국 이후가 되는 거니까 답은 2번으로 가야겠습니다. 왜냐면 나머지가 전부 다 뭐야? 다 고려시대 이야기야. 최승우 시무 18조 고려 성종 때 이야기죠. 홍건적을 격파했다. 이거 고려 공민왕 때 이야기입니다. 망이망소이 무신직공기 때 있었던 사건이죠. 쌍계 의견을 수용하여 과거제 시행했다. 고려 광종 때 이야기죠. 다 고려로 이야기해야 되는데 사실상 이 사료가 아니죠. 이거는 이 제시문에서는 조사 만들어진 상황이 뭐냐라고 물어봤어. 나중에 태종 이방원이 조선의 3대 군주가 되고 나서 사병을 없애지 않습니까? 답은 2번이죠. 자, 그 다음 19번. 밑줄 그 왕이 없죠. 그랬습니다. 자, 이것도 사실 키워드 갑니다. 진짜 많이 했던 키워드인데, 바로 요거죠. 갑인자. 끝났습니다. 갑인자. 자, 개미자라는 활자가 있고, 갑인자라고 하는 활자가 있습니다. 금속활자인데요. 자, 개미자는 우리가 방금 봤던 태종 이방원이 만든 거고, 갑인자는 그의 아들 세종이 만든 거야. 앞글자 따가지고 이거 많이 했어. 깨갑. 아, 미안합니다. 자, 갑인자 물어봤기 때문에 세종대왕 업적이죠. 자, 경국대전 성종이고요. 동국문헌비고 영조 이야기입니다. 농사 직설이 바로 우리의 풍토에 맞는 농사책, 농서를 펼치는 건 세종대왕이고요. 자, 일결당 사두 영정법 인조 때 이야기고요. 삼정 이정청은 언제가 되겠습니까? 정확히 말하면 이제 철종 때, 그러니까 박규수의 권유로 만들어진 그 뭡니까? 진주의 민술농민봉기 그 이후에 어떤 노력이 정부의, 조선 정부의 노력이 되겠죠. 삼정의 문란을 해결하기 위해서. 답은 3번. 자, 그 다음 20번. 자, 가나 사이 시기에 있었던 사실을 옳은 거 그랬습니다. 자, 김종직의 조의제문이라는 사료를 통해서 끝났습니다. 그러면, 이거 무오사화라는 거. 자, 그 다음. 의금부에 전하여 조강조 나왔습니까?
여기 기묘사화 아닙니까? 그 무갑 기을이니까 갑자사화가 나겠죠. 갑자사화. 갑자사화는 폐비윤씨, 연산군의 생모였던 폐비윤씨의 죽음과 관련된 거니까 다 모분이 되겠죠. 정여림이 뭐가 사건 선조 때고요. 유님이 제거됐던 건 명종 때 을사사화가 되겠고요. 자의 대비 복상 문제, 상복 입는 것 문제 가지고 예송인 전개됐던 건 현종 때 이야기가 되겠죠. 현종 때. 두 차례 현종, 두 차례 때 예송. 자, 그 다음에 장희빈의 그 원자 책봉 문제로 환국이 발생했다. 정확히 말하면 2차 환국이 되겠는데요. 2차 환국 숙종 때 기사 환국이 되겠습니다. 자, 중요한 건이 사이에 있는 건 갑자사화이기 때문에 갑자사화는 연산군이 자신의 생모였던 폐비윤 씨 죽음을 원수갑자라고 했던 게 원수갑자. 엄마 원수갑자. 갑자 사왔죠. 정답은 5번. 자, 그 다음 21번. 자, 누라치 나왔고요. 누라치가 쭉, 누라치가 이게 후금의 건국자죠. 명나라 정벌을 결정하고 우리나라한테 군사를 요구했다. 이때 강옥립을 도운수로 삼고 김경수를 부운수로 삼았다라고 해서 사료가 나와 있는데요. 이 강옥립을 시켜서 중립외교를 실현했던 바로 광해군 시기 때 물음점입니다. 광해군. 광해군이면 여러분들 당연히 정묘란 전이죠. 왜 인조반정 다음에 정묘란이니까 광해군 직공이니까 3번밖에 없겠죠. 어렵지 않습니다. 자, 그다음 22번. 이 전쟁은 바로 임진왜란이죠. 자, 임진왜란 때 부산성 전투와 동래성 전투가 있었고, 금산에서 칠백이총이라고 하는 의병들의 어떤 모습들. 당시 임진왜란 때 재상을 지냈던 유성룡이 전쟁 끝나고 나서 그 후세인들에게 남겼던 교훈이 될 만한 글을 남겼죠. 징비록. 자, 전부 다 임진왜란과 관련된 겁니다. 자, 임진왜란과 관련된 거. 자, 김시민의 진주대첩. 임진왜란 때 3대 대첩 중 하나죠. 김상룡, 강화대소, 순절, 이괄 다 관련이 없죠. 이게 너무 쉽다. 그렇죠. 정답은 4번. 특히 임진왜란 때 우리 3대 대첩 하면 김시민의 진주대첩과 더불어서 이순신 장군의 한산도 대첩, 그 다음에 권율 장군의 행주대첩까지는 기억을 해주셔야겠죠. 그 다음 23번입니다. 자, 우리 한능검을 열심히 준비했던 여러분들은 이 사진, 이 영정의 주인만 딱 보고도 아, 영조다라고 할수 있을 거야. 자, 특히 이제 청계천 준설공사를 담은 그림과 균역법의 어떤 시행 배경과 과정을 담은 책까지 전부 다 영조를 알수 있는 사료가 되겠습니다. 자, 학문 연구기관 집현전 세종대왕이고요. 삼수병으로 훈련도감 설치했다. 임진왜란 중에 있었던 사실이죠. 속대전이 영조가 경국대전을 보완하기 위해 다시 썼던 법전이 되겠죠. 악화개법은 조선 성종 때가 되겠고요. 신해통공이라고 해가지고 금난 정권을 폐지했던 건 앞에 임금 정조 때가 되겠죠. 아, 다음 왕이었던 정조 때가 되겠죠. 영조 다음은 정조니까. 자, 다음 3번. 자, 답은 3번. 24번 문제. 담엄평전이었습니다. 담엄이라고 하는 건 홍대용의 호입니다. 홍대용은 여러분들 천문과 관련된 조선 후기 실학자죠. 천문이면 하늘을 보는 거 아닙니까? 지구를 중심으로 해서. 이응자, 지구가 동그라미 있는 거잖아. 그쵸? 홍, 대, 용, 이렇게 되는 거죠. 자, 홍대용은 의사문득에서 천문학과 관련된 무한우주론을 이야기했다. 지봉유설 천주실이 김육이 되겠고요. 양반전 박지원, 북학의 박제가 동해 수세보원 이재마가 되겠습니다. 괜찮죠? 답은 2번. 자, 25번 문제입니다. 자, 절반 왔는데요. 자, 역대 왕들 쫙 나와 있는데, 조선의 17대 왕 그랬습니다. 17대 왕. 17대 왕을 여러분, 태정, 태세, 문단세, 예성, 연중, 인명선, 광인, 효연, 이렇게 딱 해도 되지만, 자, 여기 키워드 가지고 갈수 있죠. 청나라에 볼모 생활했다. 그 다음에 외국인, 하멜과의 만남. 희응자, 효종. 나선 정물과 조총부대. 효종 때 이야기입니다. 어영청의 개편과 북벌 추진. 이건 여러분 인조 때 관련된 거고 유아도회국은 조선 건국 과정에서 있었던 사건이죠. 초기 문신제 정조가 되겠고요. 백두산 정개비와 아 어영청 개편했다 나와 있구나. 북벌 추진과 나왔으니까 나선정물 북벌 정 이건 여러분 효종과 관련된 거죠. 답 1번이네요. 1번. 어영청을 개편했다라고 했기 때문에 처음 만든 게 아니라 효종. 그다음에 백두산 정개비는 숙종. 그다음에 기후약조 일본과의 관계를 튼 사람은 바로 광해군 때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아, 정말 좋은 문제였고요. 1번. 자, 26번입니다. 지금
담배라는 키워드와 이양 모내기법이 나왔죠. 목화 나왔고요. 자, 조선 후기 농업경제의 변화를 보여주는 키워드를 선생님 동글뱅이 쳐드렸는데요. 자, 상평통보가 화폐로 사용됐다라는 거, 시장을 관리하기 위해서 동시전이 설치됐다라는 건 이건 여러분 신라 이야기죠. 자, 이 공인의 등장과 장시를 돌아다니면서 상품을 판매했던 그런 조선 후기의 상품화폐 경제 발달. 자, 그 다음에 개시무역과 후시무역이라는 어떤 무역의 발달, 대외무역의 발달. 자, 전부 다 조선 후기와 관련된 선지들인데, 자, 동시전은 신라 때 관련된 것, 지중왕 때 관련된 이야기죠. 따라서 정답은 적절하지 않은 것, 2번이 되겠습니다. 자, 27번 이어서 갑니다. 자, 이 궁궐 경복궁이라고 했는데요. 경복궁, 흥선대문이 다시 중건하고 오늘날까지 볼 수 있는 우리 경복궁입니다. 자, 경복궁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거 그랬습니다. 일제의 동물원이 설치됐던 건 창경궁입니다. 일본 애들이 동물원을 만들어가지고 일본 입장에서 경치가 좋아졌다. 창경궁 이렇게 해볼까? 자, 그 다음에 미소공동위원회가 열렸다. 덕수궁 석조정이죠. 덕수궁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도성 내 서쪽 골에 있다라고 해서 서골이라고 했다. 이게 경희궁입니다. 경희궁. 희서! 경희궁, 서골. 그 다음에 조선 물상공진에, 이게 답 4번, 이게 경복궁입니다. 5번은 태종이 도읍을 한양으로 다시 옮기면서 건립됐던 건, 여러분, 창덕궁 이야기하는 거죠. 창덕궁. 아, 또 궁궐 문제가 또 이렇게 또 나왔어요. 간만에. 답은 4번. 자, 28번. 자, 다음 장면이 끼친 영향으로 적절한 거 그랬습니다. 자, 이양선 박규수 나왔습니다. 불태웠대요. 제너럴 셔머너 사건이죠. 제너럴 셔머너 사건. 고종이네. 어렸을 때 고종. 고종이 어린 나이 때 있었던. 자, 어떻게 합니까? 이거 천재, 병, 오신 이렇게 가는 거지. 자, 제너럴 셔머너 사건 이후에 있었던 사건. 바로 신미양요가 되겠죠. 신미양요. 자, 미국의 로저스 제독이 강화도 해협에 침략했다. 그쵸, 이때 광성보 어지연 장군의 전투가 유명하죠. 정답 4번. 안에서 이용태 동학도 있었던 사건이고요. 대동법 앞에 있었던 거, 신유박해 앞에 있었던 거, 황사형 백서 사건도 앞에 있었던 거, 전혀 관련 없죠? 답은 4번. 자, 그 다음에 29번. 다음 사건 이후에 전개된 사실로 옳은 거 그랬습니다. 와, 역시 이것도 기가 막히게 좋은 문제죠. 자, 홍영식이 우정국에서 개업식, 끝났습니다. 우정국. 홍영식. 박영효, 김옥균, 서강범은 승지가 됐고 김옥균은 해상공국의 당상을 겸하였다. 이게 뭡니까 여러분들? 자, 우정국에서 축하 파티 있었고 이때 사변을 일으켰다. 변란을 일으켰다. 바로 갑신정변이죠. 갑신정변. 키워드가 엄청 많이 있죠. 갑신정변. 자, 한성주약이 체결됐다. 갑신정변 이후에 한성주약과 텐진주약 체결을 했죠. 나한텐, 너한텐, 갑신한텐. 갑신정변 때 한성조과 텐진조약 맞죠? 자, 별기군은 여러분 이건 개화정책 때 있었던 거니까 앞에 있었던 거고, 영산사도 앞에 있었던 거, 운효사건도 앞에 있었던 거, 통일기망원도 그 앞에 있었던 사건이죠. 전부 다. 답은 1번. 자, 그 다음 30번. 아, 어마어마한 문제입니다. 어마어마한 문제. 와, 정말. 일단 선생님이 적고 시작할게요. 가 같은 경우는 삼국사기야. 김부식의 삼국사기. 자, 나 같은 경우는요, 이건 유득공의 발해고입니다, 발해고. 자, 그 다음에, 다는 역사는 아와피아의 투쟁이다. 단지 신치호 선생님의 조선상고사야. 자, 여러분, 이거 어떻게 찾아야 되는지 선생님이 좀 키워드를 드릴 테니까, 여러분 한번 따라와 보세요. 키워드. 자, 이게 가가 삼국사기라는 걸 어떻게 알았냐면, 쭉 하다가 삼국도 역사 길고 책으로 맞대 기록돼야 된다. 폐하란 말 나왔으니까 이 늙은 신하에게 명했다라고 했기 때문에 자 당시 고려 이제 인종 때 누구야 그 김부식한테 명해서 만들었던 거죠. 이게 삼국사기고 키워드 발해 역사를 편찬하지 않아서 자 발해에 대한 역사의 어떤 중요성을 인식했다라고 해가지고 여러 발해를 고한다. 발해를 다시 살핀다. 고찰한다 이런 뜻이죠. 발해고가 되겠고요. 이거 아와 비하이 투쟁되면 이거 조신처 자손상고사다 이렇게 할 수 있는 거. 자, 그러면 여러분들 선생님이랑 이제 같이 문제를 접근해 갈 건데요. 자, 가가 뭐라 했죠 아까?
삼국사기. 김부식의 삼국사기. 나가 조선 후기 실학자이자 역사학자였던 유두공의 발해고. 발해 역사를 우리 역사로 주체적으로 인식했던 책. 이때 남북국이라는 용어를 처음 사용했다라고 해요. 다는요. 아까 조선 삼고사였죠? 신천후의 조선 삼고사. 이렇게 적고 이제 문제를 보자고요. 만권당에서 원의 학자들과 교류했다. 여러분 이거 이재현입니다. 김부식이 아니라. 칠대실록에 편찬했다. 문헌 공도를 만들어서 사학을 지냈다. 이거 최춘과 관련된 겁니다. 그렇죠? 금석학을 연구했다. 금석이 뭐냐면 비문, 비석 같은 것들. 비석이나 어떤 그 쇳덩이에 써여진 글씨들을 연구하는 학문. 이거 여러분 진흥원 순수비가 북한 사비가 진흥원 순수비임을 고증했던 건 추사 김정희. 그렇죠? 그다음에 한국 통사를 저술했다. 이거 박은식이죠. 대한민신보 주필을 하면서 독사신론이라는 글을 쓰게 됐고요. 폭력을 통한 민중의 직접 혁명을 주장했던 건 바로 조선상고사를 썼던 단지 신채호 이야기가 맞습니다. 다 5번이죠. 아주 좋은 문제였어. 어려운 문제였고. 31번. 자, 기역니은에 해당하는 역사서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거 그랬습니다. 자, 아까 기역이 뭐였어? 기역니은 또 봐야 돼. 기역이 삼국사기고 니은이 발해고구나. 자, 기역이 삼국사기. 니은이 발해고였지? 자, 삼국사기는 여러분들 유교적 합리주의 사관으로 쓰여진 역사책이다. 본기 세 가지 열전. 삼국사기 기전체라 그래가지고 본기, 열전, 그 다음에 표라고 해가지고 기전지표, 기전지표라고 하죠. 본기, 세가, 열전, 지표 이런 파트별로 기전체 역사서가 바로 삼국사기에 대한 설명이니까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맞죠? 자, 사초와 시정기는 조선왕조 실록이고요. 건국시조 서사시로 표현할 건 이규보의 동명왕 편이 되겠죠. 자, 우리 역사를 시작으로 이건 여러분 이제 뭐 동명 아까도 이야기했죠. 뭐 제왕옹기라든가 삼국유사가 되는 거야, 이건. 알겠지? 답은 2번. 자, 32번 갑니다. 최시영이죠. 여러분 사진 딱 보면 알 수 있지만 자, 동학 이대교주 최시영입니다. 최시영. 바로 동학의 이대교주 최시영. 자, 동학과 관련된 내용이죠. 자. 최시영. 최시영은 동경대전을 자, 올다 지면 기독교로 다면 성경책이죠. 어떤 경전을 편찬했다. 이게 답이 되겠지. 중광단은 대종교랑 관련된 거고요. 박중빈의 새생활 전개운동은 원불교. 폐지학당은 개신교, 기독교죠. 그 다음에 천주교 포교는 바로 프랑스와 관련된 천주교 포교와 관련되니까 천주교가 되겠죠. 답은 1번입니다. 뭐 동경대전 용담유사 이런 책들 여러분들 다 뭐랑 관련된 거죠? 동학 관련된 키워드죠. 포접제도 그렇고요. 자, 3번. 33번. 각국 공사관에 보낸 호세 호소는 그랬습니다. 자, 쫙 나와 있는데 지금 자, 지금 일본 공사가 우리 외부에 공문을 보내 산림과 천택, 들판, 황무지에 대한 권리를 청구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어쩌고저쩌고 쫙 한 다음에 자, 강토를 빼앗기게 된다. 근데 이걸 우리가 버려진다. 이 황무지, 황무지를 일본한테 줘버리면 이거 안 된다. 1904년까지 딱 연도까지 나와 있고요. 황무지 개간권, 일제가 우리에게 요구했던 황무지 개간권 요구를 저지시켰던 단체. 바로 보안회죠, 보안회. 그쵸, 보안회. 이거 암기비법. 자, 보라 색깔. 오케이. 그 다음에 주황색깔. 아, 주황색깔. 주황색깔. 오케이. 보라색깔, 황색깔. 미안합니다. 보안해. 답 2번이죠. 독립은 독립협회고요. 조일통상장정의 조항은 여러분 뭐가 있겠습니까? 뭐 방공의 선포권 이런 게 들어가겠죠. 화폐정의 사업은 자, 그 1차 한일협약 때 고문정치 때 메가다가 되겠죠. 한국중앙총상에는 우리의 상권이 침탈당하자 시전상인들이 조직했던 1898년의 단체가 되겠고요. 자, 정답은 2번. 34번. 자, 의병을 일으킨 게 자, 대군주 폐하께서 외국 공사관에 파천하여 환공하실 기약이 없고 자, 즉 아관 파천 시기죠. 아관 파천의 배경을 물어봤습니다. 아관 파천의 배경. 을미사변이죠. 을미의병도 이어서 의병이 을미의병이 되겠지. 을미사변과 단발령 그리고 여기에 이제 연관된 아산파천 사건까지. 정답은 1번으로 가야겠죠. 을사조약 아니고요. 용암포 사건은 그 러일전쟁의 발단이 됐던 사건. 헤이그 특사는 을사조약 이유가 되겠고요.
대한제국의 군대에 사는 고종의 강제 퇴위와 더불어서 한일 신녀벽과 관련된 내용이죠. 정미칠조약이라고도 하죠. 자, 정답은 1번. 자, 35번인데요. 아, 역시 또 비슷한 문제입니다. 원수부라고 하는 황제 직속 군사 부서죠. 그쵸? 대황제 폐하는 대원수로서 군기를 총남하고 육해군을 총통령하며 황태자 자는 원수로서 육해군을 인류조 통솔한다. 원수부 설치. 자, 여러분. 바로 대한제국 때 시행했던 광무개혁과 관련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쵸? 광무개혁. 지계를 발급했다. 맨날 답으로 나오는 거잖아. 그치. 그 다음에 궁극기무처는 1차 갑오개혁이고요. 오군영이 이영으로 통합됐던 건 통리기무함은 개화정책이 추진됐을 때. 그쵸? 환성사범학교는 갑오개혁 때, 2차 갑오개혁 일환으로 만들어진 학교고요. 건양이라고 하는 연호는 뭡니까? 그렇죠. 이거는 양력을 세운다. 이거 양력, 태양력을 사용했던 을미개혁과 관련된 거죠. 정답은 광무개혁과 관련된 건 지계 발급했다. 지계아문을 만들고 지계라고 하는 근대적 토지 소유 증명서를 발급했던 게 답 1번이 되겠죠. 자, 정답 35번에 1번이었고요. 36번 갑니다. 아, 여러분 지청천 나왔고요. 아, 지청천이 자, 뭘 평성했다. 그리고 이 띵차오라고 하는 사람은 중국인인 것 같으니까 한중연합자짓단 나올 것 같죠? 한독군이죠. 한독군. 지청천의 한독군. 한국독립군. 이렇게 가야겠죠. 청산이 대첩은 김좌진이고요. 미국과 연계해서 국내 진공작전 한다. 한국광복군 이야기죠. 자, 바로 대잔자릉전투가 한중연합작전 때 한독군이, 한국독립군이 거뒀던 승리죠. 이른바 1930년대 초반. 어디에서? 만주 지역에 있었던 한중연합작전과 관련된 문제였습니다. 중국 관내에서 결성된 최초의 한인 무장부대는 바로 조선의용대가 되겠죠. 대한국민의군과 연합하여 봉오동 전투에서 이끌었다. 이거 특히 홍범도 정부가 이끄는 대한독립군과 관련된 이야기죠. 답은 3번. 자, 그 다음에 37번. 밑줄근 법령이 시행된 시기에 일제 정책으로 오른 거 그랬습니다. 자, 이 정책은 회사령입니까? 회사. 회사령. 그렇죠. 회사령을 허가제로. 중요한 건 회사령이죠. 조선 총독의 허락을 받는다라는 거. 그러니까 1910년대랑 갈 수 있습니다. 이른바 무단 통치 때 있었던 내용이죠. 맞습니까? 자, 신문지법은요, 이미 그 전에 한 거고, 식민지 되기 전에. 미스협정은 1925년이고, 초대조사사업, 이게 되겠죠. 경성제국대학과 사상범 예방국군령은 다 이후에 있었던 거. 20년대고, 이건 30년대. 아, 이거 40년대구나, 40년대 초반이니까. 41년인가 2년인가 그럴 거야. 아무튼 여러분들, 토지조사 사업이 10년대 있었던 일본의 경제 침탈과 관련된 일제의 사업이었죠. 회사령과 토지조사 사업은 1910년대의 일제의 경제 수탈 방식이었다라는 거 꼭 기억하셔야 되고요. 자, 쉬운 문제에서 1점으로 나왔네요. 자, 38번입니다. 자, 박상진 나왔습니다. 박상진, 김한종. 박상진이 키워드인데요. 박상진은 대한광복회라고 하는 비밀 결사를 조직했죠. 1915년에. 국내에서. 그쵸? 그리고 군자금을 모금하기 위해서 활동하고요. 맞죠? 군대식 조직을 갖춘 비밀 결사였다. 이게 키워드 아닙니까? 답은 2번. 중일전쟁 발발 이후에 결성됐다. 중일전쟁 이후에 결성됐던 건 여러분들 뭐 여러 단체들이 있겠죠. 뭐 대표적인 조선학계 사건도 있고요. 그쵸? 그 다음 뭐 조선의용대도 있겠고. 그쵸? 그 다음 파리 강화회의 대표 파견했다. 이거는 3.1운동과 관련된 거, 김규식이고, 백오인 사건, 신민의 해산과 관련된 거죠. 만민공동회, 이야, 이건 한참 앞인다. 그치? 독립협회와 관련된 사건이고요. 답은 2번, 대한광복회가 되겠죠. 대한광복회 특히 더 중요한 내용이 있다면, 공화정을 지향했다라는 걸 이거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왜냐면, 1910년대 국내 비밀결사 조직 가운데 대한광복회 말고도 독립의금부라는 단체도 있었거든요. 그건 여러분들 복벽주의라 그래가지고 조선왕조를 부활하는 어떤 그런 움직임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전혀 답이 아니죠.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 공화정과 관련된 건 또 알아두셔야겠고요. 39번! 자, 밑줄신 시운동 뭡니까? 여러 종교들이 했다. 그쵸? 그 다음에 3.1운동이죠. 3.1운동. 딱 봐도 3.1운동. 3.1운동. 학생들과 비밀 연락해서 가능성이 있다. 3.1운동. 자, 3.1운동의 배경 중에 하나가 바로 28 독립선언이라고 하는 이른바 민족 자결주의의 실현을 이야기했던 우리 조선 민중들이 우리 조선 학생들이죠. 학생들이 일본에 요구했던 우리 조선의 학생들이 일본에 있었던 유학생들이 어떤 28 독립선언이 3.1운동의 또 원이 되었죠. 중요하죠.
자, 간도 참변으로 민가 학살됐다. 청산리 전투 이후에 일본의 어떤 보복이죠. 상하이 국민대표회의가 참여했다. 이거 1923년. 임시정부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모인 지도자들의 회의였고요. 분할운동 31년이고요. 조선농민총동맹 여러분들, 이거는 20년대 초반에 있었던 그 20년대 농민운동의 결과물이라고 볼수 있겠죠. 답은 1919년 3.1운동과 관련된 28 독립선언이 되겠습니다. 답 5번. 자, 그 다음 40번. 자, 이육사라는 시인의 청포도. 이분이 이제 감옥에 계실 때 수행번호가 264번이었다고 하죠. 자, 이육사의 광야, 절정, 이런 저항 시인을 남겼다. 자, 여러분들 국어 시간 때도 나중에 만날 기회가 있을 겁니다. 상록수는 시문. 그 다음에 육군대장 개타였다. 이거 조명하죠. 삼균주의 조소왕이고요. 그 다음에 정인보가 되겠죠. 답은 2번. 41번. 자, 이준교 폭탄 사건은 의열단의 김지섭이다라고 우리가 가주셔야겠습니다. 왜? 김지섭 하면 여러분들, 의열단장을 이끌었던 김원봉과 함께 과격한 간격을 강구했고, 이걸 실행 옮겼다. 당시 이준교라고 하는 건 일본 천황이 살고 있는 그 궁성 앞에 있던 다리, 폭탄을 던졌던 사건. 이야, 당시 일본을 떠들썩하게 만들었던 사건인데, 자, 엄청난, 사건이었죠. 실제 일본에서는 이 지방재판소의 검사와 예심판사가 수사를 진행하기도 했고, 자, 당국의 보도가 금지가 해제되었기에, 자, 나중에 이제 공판에서 이걸 이제 공개했다는 건데, 처음에 비공개를 했다라고도 나와 있죠. 어마어마한 사건이었습니다. 의열단과 관련된 문제인데요. 의열단은 우리가 방금 아까 31번, 2번에서 신치호 선생님의 조선 상고사, 신치호 선생님이 조선의 민중의 직접 혁명론을 이야기하면서 조선 혁명선언이라고 하는 이름을 의열단 선언을 썼죠. 이 의열단 선언이라고도 합니다. 조선 혁명선언. 그러니까 의열단과 관련된 건 3번이 되겠죠. 김구가 조직했던 건 임시정부와 뭐 한인애국당이 되겠고요. 연통제 임시정부죠. 신흥무관학교 신민회가 되겠고요. 조선총독부의 국권발언 요구서를 제출했던 건 아까 이야기했던 독립의금부라고 해가지고 복벽주의를 지향했던 10년대 비밀결사 단체가 있습니다. 오케이? 자, 그 다음 42번. 2천만 피압박 민중제군이요. 어쩌고저쩌고 쭉 나와있네요. 광주 학생 나왔습니다. 1929년 광주 학생 항일운동이죠. 이 운동은 여러분 신간이가 도와줬다는 말을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맨날 답으로 나오는 게 이거야. 그냥 짝꿍입니다. 망치와 모처럼 숟가락과 젓가락처럼 짝꿍입니다. 짝꿍. 여러분들 4번으로 가야겠고요. 순종의 창의실은 여러분들 60만 세 운동이 되겠죠. 대한민국 임시정부에 영향을 줬던 건 3.1운동. 조선 사람 조선 것은 물산강인 운동의 구호가 되겠고요. 노동단체로부터 격려를 받았던 건 원산 총파업과 관련된 사건이죠. 자, 그 다음 43번입니다. 조선 민사령과 저쪽 한다면 창씨개명 나왔습니다. 이때 여러분들 우리의 근본과 우리의 뿌리를 흔들어버렸던 민족 말살 통치죠. 이때 있었던 내용이 4번이 되겠죠. 통감문은 식민지 전이고요. 2번과 3번. 자, 전부 다 뭡니까? 10년대 모습이죠. 동양 철시 주식회는 1908년인데. 아무튼, 자, 답은 막바지 일본의 통치 방식, 민족 말살 통치는 답이 4번으로 가야겠죠. 자, 그냥 속도를 좀 빨리 내볼까요? 44번. 자, 항복전의 정부의 정무총관 엔도가 누구와 논의했다라는 내용. 아, 너무나 유명한 사람인데요. 자, 이분은 조선 건국준비위원회를 결국 만들게 되었다. 여운형이죠. 맞죠? 샌프란시스코에서 흥사단을 결성했던 도산 안창호, 조선학계 사건을 통해서 옥고를 치렀던 이윤재, 최현배 이런 국학자들이 되겠죠. 김규식과 함께 좌합작을 조직했던 게 바로 몽양 여운형 선생이죠. 반민족 특별조사위원회 활동했다. 당시 이제 국회의원들이 되겠죠. 재헌 국회에. 그다음에 귀국해서 독립축성중앙협의회 이승만인이 되겠습니다. 자, 정답은 여운형. 미안합니다. 큰일 뻔했어. 답은 3번이 되겠죠. 자, 그다음 44번까지 봤고요. 45번. 자, 여러분 이 사진은 6.25 전쟁과 관련된 당시 끊어진 철교를 찍은 거라고 합니다. 전쟁에 참상할 수 있는 어떤 사건. 자, 근데 문제는 대동강 철교를 찍은 건데, 한파가 몰아치는 거. 자, 이건 여러분들 이 전쟁 중에 있었던 사실 그랬을 때, 6.25 전쟁 중이니까, 전쟁 중이야. 전쟁 전과 후는 절대 안 되는 거야. 그치? 에체스라인 전쟁 전이고요. 모스크바 삼국 회상회의도 전쟁 전입니다. 전쟁 중에 있었던 사건이 니은디귿과, 니은디귿밖에 없죠. 어렵지 않죠? 인천 상륙작전과 52년에 있었던 발체견. 왜냐면, 6.25 전쟁이 50년 6월 25일부터, 53년 7월 27일까지 휴전협정이 맺을 때까지 전쟁이었기 때문에 여기 사이에 들어가는 게 이거밖에 없겠죠. 그죠? 자, 그 다음 46인데요.
부산과 서울, 서울과 부산 어떤 고속도로? 경부고속도로는 여러분들 서울과 부산에 있는 거. 바로 박정희 대통령 정부 때 있었던 사건이죠. 박정희 정부 때. 경제개발 5개년 계획 딱 답이 나와버립니까? 304는 이승만이고요. 신항공사 미군정기, 금융실명제 김영삼 정부 때 최저임금위원회가 설치되었다. 최저임금이 여러분 전두환 때라고 가주시면 좋을 것 같네요. 그렇죠? 김영삼. 전두환 김영삼 이렇게 여러분들이 접근하시면 되겠습니다. 아마 선생님 알기로는 전두환인 걸로 기억이 납니다. 자, 그다음에 47번. 금융실명제 IMF를 요청했다. 아이고야. 금융실명제가 아니죠. 여기서는 금융위기. YS. 김영삼 정부 때죠. 그러니까 여기에 되겠네요. IMF가 1997년에 터졌으니까 라로 가야겠죠. 노사정위원회는 김대중 정부 때 모습이 되는 거니까. 그죠? 답은 4번. 너무 좋은 문제였습니다. 48번. 자, 지금 경포대 와 있대요. 관동팔경 경포대 안에 쫙 어떤 글들. 승탑과 굴산 어떤. 자, 경포대 여러분 어디 있습니까? 강릉에 있어요. 강릉에 경포대 수족장 있고 경포대도 있고요. 그쵸? 자, 바로 오죽헌. 강릉에 있는 게 오죽헌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답은 1번으로. 여러분들 좀 갔던 친구들, 강릉을 방문했던 친구들 쉽게 풀수 있었던 문제가 아닐까 싶습니다. 무령왕릉은 어디 있죠? 공주 있죠? 어지연부대 강성모는 강화도. 팔만대장경 합천 해인사죠. 삼별초 황파두리 족지는 저기 제주도 황파두리 족지가 되겠죠. 오케이. 답은 1번. 자, 49번입니까? 학생 대표 연설 쫙 나와 있어요. 3.15 부정선거 끝났습니다. 김줄 나왔고요. 바로 4.19 혁명이죠. 1960년 우리나라 최초의 민주주의 운동 4.19 혁명입니다. 4.19 혁명을 통해서 이승만이 하야했다. 답 2번이죠. 자, 계엄군에 저항했던 시민군은 5.18이고요. 호언철폐 독재 타도는 6월 민주항쟁. 삼선 개헌에 반대했던 건 이건 이제 그 삼선 개헌 당시에 나왔던 반대 운동이 되겠고, 3.1민주 구국선언은요 유신헌법에 저항했던 모습이 되겠죠. 맞습니까? 네. 자, 그다음 50번인데요. 즉 거의 나왔습니다. 여러분들 조금만 힘을 냅시다. 자, 50번 마지막 문제. 자, 가시기 따라랑 남북조절위원회에 나왔고요. 남북조절위원회에 나왔으니까 이건 여러분들 남북 고위급 회담, 아그 뭐야 7.4 남북 공동성명 되겠죠. 72년 7.4 남북 공동성명. 남북 고위급 회담 여기 밑에 있고, 남북 기본합의서 이거는 여러분들 남북 기본합의서는 노태우 정부 때, 그러니까 박정희와 노태우 정부 사이, 박정희와 노태우 정부 사이면 여기 전두환 때가 답이 되겠지. 이산가족 교황 방문 이게 답이 되겠죠. 육로관광은 노무현 때, 6.15 김대중 때, 평창 단일올림픽, 평창 동계올림픽 때 남북 단일팀 문재인 정부 때, 개성 업무지구 조성 노무현 때가 되겠죠. 답은 따라서 전두환이 딱 들어가겠네요. 정답은 5번이 되겠죠. 자, 여러분들 고생 많았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 66회 한능검 시험 해설 강의 마무리 봤고요. 자, 다음 67에서 또 알찬 모습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